오, 굉장한데? 그냥?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공작소. 인생은 초콜릿 한 상자와 같다. 이름처럼 큐브 형태의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읽은 음성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공작소 시아씨입니다. 필모라를 한번 만져볼게요. 원더쉐어 필모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처음에 프로젝트 생성, 그리고 클라우드, 허브, 도구 상자 이렇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생성에 가면은 기존에 했던 것처럼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영상을 편집할 수 있어요. 뭐 잠깐만 살펴보면 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여기 미디어, 스톡 미디어, 오디오 해서 이런 순서대로 편집을 해나가면은 손쉽게 편집을 할 수 있는 툴입니다. 지난 제가 리뷰 영상, 지난 튜토리얼을 제가 링크를 한번 유튜브 위에다가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새로운 걸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바로 요새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AI 기능입니다. AI 기능이 문서를 작성하거나 굉장히 일을 업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곤 있어요. 하지만 영상에서도 굉장히 필요성이 생기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기능이 생겼는지, 어떤 것들이 정말 편리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모라를 들어가서 여기 밑에 화면 녹화부터 이렇게 자잘한 다른 기능들이 생겼죠. 여기 보시면은 이미 AI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보이는 거지만 여기 버튼 점점점을 눌러 주시거나 아니면 AI 도구 상자로 아예 가보시면은 AI 기능이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 생성을 해서 이 기존의 필모라의 편집을 한번 보셨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AI 기능이 좀 더 추가된 필모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AI 텍스트, AI 기반, 텍스트 기반 편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AI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 말고 AI 도구 상자에 가면은 필모라에서 AI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화면 녹화는 사실 뭐 그냥 화면 녹화니까 요 AI 텍스트 동영상 변환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누르면요. 네, 여기서 자신의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 보시면은 동생 텍스트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본을 한번 만들어서 넣어볼게요. 리뷰를 하나 하려는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텍스트에서 동영상으로 변환을 누르면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 이렇게 타임라인에 이미 동영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자막도 들어가 있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플레이. 안녕하세요. A영상 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오늘은 일상 속 영화관을 만들어줄 아주 특별한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작고 귀여운 디자인에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는 LG 시네빔 큐브 프로젝터인데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재밌는 게 이 글자만 넣었는데 요거에 관련된 영상과 자막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자막은 뭐 제가 대본을 넣었으니까 요렇게 들어간 거는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요 디자인, 처음 인트로 때 디자인과 그 다음에 일상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영상이 조금 나왔고요. 요거 딱 맞는 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퍼포먼스 뭐 이런 거에서 시네빔 하니까 요 시네빔 같은 영화를 보는 듯한 요런 느낌의 영상, 그리고 함께 살펴보시죠 하니까 뭐 탐색하는 요런 느낌의 영상들을 이렇게 넣었어요. 배경음악까지도 아주 잘 넣어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텍스트 폰트를 수정해 준다던가 아니면 이미지를 교체한다던가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을 절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기능은 텍스트 기반 편집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쓸만한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프리미어 프로 같은 데서도 AI 기능으로 탑재된 부분인데요.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하나 클릭해 갖고 놓으면은 텍스트 기반 편집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창 하나가 더 떠갖고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야기한 거.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오늘은 일상 속에서 영화관을 만들어줄 아주 특별한 제품을 하나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거 받아쓰기가 자동으로 된 건데 굉장히 정확하죠. 인식률이 정확합니다. 제가 뭐 발음이 엄청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긴 하는데 근데도 영어랑 모델명이 다 있는데 이렇게 잘 돼 있고요. 자, 이렇게 글자를 클릭하면 그 글자 위치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텍스트에서 자막이 이미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점점 된 부분 있죠? 이 점점점 된 부분은 무음 구간이에요. 잠깐 쉰 구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음 클립을 삭제, 요거를 눌러보시잖아요. 아니면 검색 내용을 입력해서 특정한 검색을 모두 삭제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음 구간을 삭제를 해보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삭제를 됐죠? 그러면 이게 줄었어요,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요 불필요한 부분, 제가 뭐 말을 하면서 좀 하고 생각하는 부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를 그냥 자동으로 컷을 잘라줍니다. 이게 매번 이렇게 컷을 자르려고는 굉장히 이게 시간이 걸려요.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닌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렇게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무슨 강연이나 뭐 강의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들에서는 요거 굉장히 편집하는, 컷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데요. 굉장히 시간을 줄여주죠. 플레이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야 영상 공작도. 오늘은 일상 속에서 영화관을 만들어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예, 굉장히 줄어들었죠. 15% 정도는 줄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것만 해도 강의 편집, 유튜브 편집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무음 구간 탐지라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적용, 여기 아까랑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아까는 무음 구간을 그냥 텍스트 기반으로 잘랐다 그러면 여기서는 볼륨을 조절한다던가 최소 시간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음 구간이 분명히 있으니까 적용을 한번 하면은 이렇게 무음 구간을 탐지해서 없애줍니다. 이걸 타임라인으로 내보내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컷이 이미 잘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컷을 자를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냥 무음 구간을 단순히 빠르게 자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된다면은 요 기능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기능은 AI 스타일화라는 기능입니다. 요거 좀 이름이 특이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샘플 화일 중에 하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요런 화일인데 여기 보시면 포인트 리스트라고 들어 있는 건데요. 요걸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아, 여기 적용이 됐죠? 포인트 리스트에 적용이 되는데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회화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AI 카피라이팅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창이 하나 뜨고요.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보면 동영상의 구술 대본, 자기소개문서, 챕터 제목,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제목과 설명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있어요. 아이디어 뭐가 있을까요? 10개까지 되네요. 자, 생성을 하면 결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네이버의 리튼 같은 느낌이에요. 리튼의 요거 기능이 굉장히 좋긴 한데 여기 보시면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아이디어 말고 그러면 구술 대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컴백단 프로젝트 소개하려고 합니다. 배경음악 시작 뭐 이렇게 다 나오죠? 영상 설명에 영상 설명, 뭐 강조 설명,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틀이 한번 짜지고 나면 일단 살을 우리가 붙이던가 좀 더 구체적인 걸 쓰는 거죠. 언박싱 및 소개 리뷰에다가 다른 걸 쓸 수도 있죠. 카피라이팅 기능은 영상을 만들기 전에 기획 단계나 이런 데서 굉장히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인스턴트 커터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했던 만들었던 영상 중에 이제 자동차 시승기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걸 한번 갖다 놔 볼게요. 자, 세그먼트 추가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자, 이렇게 올라간 영상을 이렇게 제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기 하면은 쉽게 자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AI 기능까지는 좀 아니겠죠? 자동 비트 맞추기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영상을 맞춰서 하는데 여기 기본적인 음악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비트 빠르게 느리게 해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네, 플러스를 눌러서 가져와 보면요 이렇게 미디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넣고 이런 거 스케치 영상 담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적용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배경 음악에 맞게 그 비트에 맞게 자동으로 잘라져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빠르게 됐네요. 요거는 프리미어 같은 데서도 마커를 지정해줘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마커를 제가 비트에 맞게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긴 해요. 그래서 잘 안 쓰긴 하는데 요건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악에 맞춰 비트에 맞춰서 화면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아까는 비트 몇 개마다 하면은 지금은 비트마다 좀 빠르게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배경음악만 하나 선택해서 놓고 그 비트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스케치 영상에 굉장히 빨리 편집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막 감성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선은 빠르게 한번 편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보시면 영상 효과가 있어서 RGB 효과를 넣거나 글로우 효과, 비디오 월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로 넣겠다고 해서 다시 시작을 누르면은 중간에 이렇게 효과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AI 도구 상자에서는 뭐냐면 자동 리프레임이 있습니다. 자동 리프레임 기능은 제가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잘 쓰는 기능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가로로 찍었는데 요거를 세로로, 숏폼으로 세로로 만들려다 보면 옆에가 잘라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그냥 자르면 되는데 사람이 자꾸 움직이거나 피사체가 움직이면 이걸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화면의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왼쪽 오른쪽 가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리프레임을 숏폼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금방 되네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분석 중입니다. 아직 안 된 거군요. 요거 와이드 스크린 16:9 말고도 인스타그램용 1:1 사이즈 아니면 시네마 21:9 이런 다른 사이즈로도
되고 있으니까 그거 좀 해볼 만하고요. 고급 편집에는 추적 대상이나 속도를 좀 변경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피사체를 따라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레임 조정을 한번 해서 보면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프레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자동으로 트래킹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수동으로 계속 움직여줘야 되겠죠.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걸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고급 편집에 가면은 다음으로는 AI 인물 컷아웃이 있습니다. 네, 보통 눕기딱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네,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가장자리나 뭐 피사체를 이렇게 따는 경우가 있는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쉽게 포토샵 같은 거로 따고 다른 툴에서도 하긴 하지만 영상은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 전문 툴로 하거나 애프터 이펙트 같은 툴로 하기도 했었는데 요거는 AI로 이렇게 자동으로 넣기만 해도 따집니다. 배경이 원래 있었죠. 배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지는 부분이 있고요. AI 도구에서 크로마키라고 그러죠. 녹색 배경으로 촬영하는 것들은 이렇게 크로마키로 따줄 수가 있고요. 굉장히 더 잘 따지겠죠. 모서리 두께를 이렇게 조절하면 이 정도 느낌, 모서리 결화는 이 정도 해서 이 두 가지를 조절을 해갖고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따집니다. 톡미디어로 가서 배경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얘를 좀 올리고 얘를 맞춰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맞추면은 배경과 이렇게 맞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이런 것 때문에 크로마키를 쓰면은 좀 좋기는 한데 크로마키를 촬영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정도 느낌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배경 딸 때, 배경에서 인물을 분리할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음성 복제라는 기능이죠. 오른쪽에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옵션 한국어 이렇게 음성 복제를 안나 뭐 이렇게 누르면요. 원더쉐어 내 안의 크리에이터를 깨우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성인 강력한 원더쉐어 내 안의 크리에이터를 깨우다. 이런 식으로 더 AI 나레이터를 선택하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텍스트를 넣는 부분이 있는데 그 텍스트를 읽어주는 이런 AI 나레이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옵션 선택에 나레이션이거나 소셜미디어 이렇게 해서 구분이 좀 있습니다. 속도에 따라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피치를 조절하거나 이런 게 있고요. 요 기능들은 굉장히 되는 데들이 꽤 많이 있지만 필모라 안에서 되는 거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건 음성 복제인데요. 음성 복제라면은 제 목소리를 녹음을 떠갖고 요거를 음성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면 외장 마이크로 해서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되죠. 자, 이거 해보겠습니다. 보이스 1번이죠. 자, 음성 복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음성 복제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올려서 그걸 복제해서 아마 내려오는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사가 됐죠. 보이스가 제 거가 전부 상재 정의 음성 이렇게 보이스 1번이 됐죠. 제 거는 별표 쳐놓을게요. 인생은 초콜릿 한 상자와 같다. 다음 조각이 어떤 맛인지 결코 모르겠다. 이거는 제가 읽은 음성이 아니죠. 먼저 디자인을 한번 볼까요. 이름처럼 큐브 형태의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는데요. 크기가 손바닥만 할 정도로 컴팩트해서 들고 다니기에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약 1.5kg의 무게로 가방에 쏙 들어가니까 캠핑, 여행, 그리고 집 안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죠. 읽은 음성이 아닌데도 이렇게 제 목소리와 동일하게 음성 복제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나레이션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AI 기능들을 살짝 맛보기로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는 필모라가 자체적으로 저작권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소스들을 갖고 와서 크리에이터들이 편집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AI 기능들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보통 AI 기능을 도움을 받아서 한다면 뭐 영상 편집 툴과 함께 다른 여러 가지 툴, 뭐 AI 툴, 챗 GPT부터 뭐 리튼이나 뭐 생성형 AI, 미드저니, 뭐 영상에서 뭐 다른 것들 여러 가지를 다 써야지만 될 거를 필모라 하나로 그냥 한 번에 여기 안에서 다른 툴들을 꺼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영상을 편집하는 데는 전문적인 툴이 분명 필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크리에이터로서의 활용을 한다면은
전문 영상 툴을 써서 여러 가지 소스들을 구하는데 시간 낭비를 하고 비용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것을 뭐 올인원이죠? 올인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태까지 시야 영상 공작소였고요. 그럼 좀 더 기회가 된다면 필모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